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희 베트남 구독자들이 뭐 댓글이나 저의 뭐 소셜미디어 같은데 연락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뮤비를 무조건 봐야 하고 좀 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마 한 3-4주 전인가요? 한국에 살고 있는 어떤 베트남 래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세븐디나잇이라는 래퍼의 그 한국 화폐 이름인 원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받고 반응 영상을 올렸죠. 지금 조회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고 원이라는 뮤직비디오도 입소문을 많이 타서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이 뜰 줄 알았어요. 왜냐? 다른 베트남 래퍼들과는 다른 인생 서사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 고군분투하는 그의 삶이 가사에 녹아있기 때문에 많은 베트남 힙합 팬들이 그의 가사에 진정성을 느꼈고 감동을 느꼈고 게다가 생각보다 하드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그의 그 스킬풀한 랩에 많이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거기에 감동을 해서 팬이 됐던 거였고, 자 드디어 어제 세븐디나잇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Come Out Gao Dien 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인데 이거 뭐 번역을 하면 잘 모르겠어요. 구글 번역이 막 이상하게 번역을 하니까 막 Rice Shirt, Rice Mone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 이 뮤직비디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마 횟수로만 한 5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가사도 계속 음미했고 그 구글 자동 번역으로 한국어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꽤나 한 70% 이상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래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대부분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예전 원 저희 반응 영상에 그 어떤 분이 이 세븐디나잇의 친구분인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안산에 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곳이 대충 어디쯤인지도 알 것 같고 지금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소들이 어딘지도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랑도 연고가 있는 곳들이라서 너무 반갑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래퍼고 그리고 가사에 특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서 감동을 했고 난리가 났었죠. 저는 베트남 힙합에 떠오르는 라이징 랩스타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인생 스토리와 서사를 갖고 있는 데다가 래퍼로서의 어떤 재능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나중에 이분이 베트남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멋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은 그래. 지금부터 이 뮤직비디오를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뮤직비디오가 한국에서 촬영되어졌고 이 래퍼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저기가 어딘지에 대한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보니까 이 래퍼분이 그 37 사운드라는 크루를 같이 이렇게 몸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또 공장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겠죠? 예전에는 부족했지만 지금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는 거, 옷 입는 거, 돈 이런 거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는 그런 가사겠죠? 그리고 저기 나오는 공장이 이제 그 댓글 다신 분의 말을 추정을 해보자면 이제 안산에 산다고 하니까 안산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한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인구수는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안산에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공장들이 많습니다. 험한 일을 하는 뭐 금형, 용접 이런 좀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그런 업종의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정컨대 저기가 안산 아니면 안산 근처에 아주 이웃도시 중에 시흥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한 공장일 거라고 봐요. 자기가 일하는 일터 같은데 일터에서 저렇게 영상 찍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 아, 내 가족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 내가 희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대단하지.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어떤 차이도 있을 텐데 한국이라는 어떤 낯선 땅에 와가지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가사에 막 후구절절히 드러나니까 진짜 나는 좀 화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가짜로 가사를 쓰고 막 페이크 래퍼, 뭐 인스타그램 갱 막 센 척하는 그런 래퍼들이 막 많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 래퍼들은 이 래퍼한테 못 비비지. 진짜 자신의 삶을 가사로 썼는데. 저 장면을 보시면 이게 마이크를 어디 천정 같은 데 설치해 놓고 이렇게 내려와서 랩을 하는 그게 있잖아요. 요즘 외국 힙합 영상들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마 저런 장면이 익숙하실 거예요. 저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원조가 그 유튜브 채널 중에 For Sure's On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막 후드 같은데 막 갱스터들하고 래퍼들 모여있고 래퍼들이 나와서 막 야외에서 퍼포먼스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잖아요. 한국도 요즘 저런 컨셉의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공장에다가 저런 이렇게 이제 마이크 같은 거 설치하고 랩하는 장면들을 넣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아, 정신력이 정말 대단한 래퍼 같아. 이 정도로 한국에서 힘든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성공을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뮤직비디오까지 찍고 앨범까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보통 정신력으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제가 봤을 때 원 뮤직비디오에서도 살짝 화면에 막 보이는 거 보면 막 이분이 한국의 어떤 뭐 건물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일하는 장면들도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뮤직비디오에 막 넣어요. 내가 여기서 일을 했다라고. 그런 거 보면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거든요. 피곤하고 잠도 얼마 못 잘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앨범을 만들 생각을 한다니까.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음악적인 창의력도 피곤해서 막 안 생기는데 계속 음악을 만들잖아요. 대단해요, 대단해. 게다가 곡이 캐치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아이디어를 뽑아낸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이거 보세요. 나에게 기회가 왔어. 근데 자유는 없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삶은 힘들 뿐만 아니라 외롭죠. 고독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럼 베트남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한국인도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 섬세하게. 아, 진짜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냥 저도 요즘 베트남 힙합이 요즘 엄청 뜨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뜬 래퍼들의 가사들을 이렇게 막 보는데 지금 현지에 있는 로컬 래퍼들의 가사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저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예, 안양 1번가라는 안양이란 도시의 가장 최대 중심가입니다. 저 안양이란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서 남쪽으로 대중교통 타고 한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꽤 큰 도시예요. 안산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저 안양 1번가를 너무나 잘 알죠. 저는 안양 1번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안산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는 안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분 안양인데 안산이 또 가깝거든요. 대중교통 타고 한 20분에서 30분 거리인데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저 동네를 알고 있지. 술집도 많고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한국식 조폭, 한국식 갱스터들도 많고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예요. 저기는. 야,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고향의 모습을 여기서 보네.
야, 그렇지. 허슬러. 예. 네. 이 래퍼의 그 삶의 태도가 딱 나오죠. 허슬러의 가치. 허슬러는 쉬는 날이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오. 아, 여전하네. 안양 1번가. 야. 자, 이 가사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저는 몰랐었어요. 이분이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분인 줄은 몰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복을 벗고 랩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 잘 봐라. 나는 이렇게 팔이 하나 없는데도 이렇게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니네들은 뭐 했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힙합 아닐까? 아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래퍼들의 성공은 막 우리 왜 에미넴 같은 래퍼들 일대기 그 영화 8마일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50센트의 뭐 Get Rich or Die Tryin이라든가 치질이도 못 사는 막 트레일러에서의 막 삶을 막 보여주잖아요. 돈도 없고 너무나 지독하게 가난했던 후드라이프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꿈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음악도 만들고 공장 가서 막 자신이 공장 가서 일도 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영화에. 진실된 가사를 쓰니까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와닿으니까 결국은 그게 소문이 나서 결국 히트곡이 되면서 한 래퍼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스타일링도 멋있게 하시는 것 같아. 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사 이거 한 줄 한 줄 보면서 반성이 어찌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태하고 나약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막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유튜버로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긴 하겠지만 저도 유튜버뿐만 아니고 몇 가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안해요. 왠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자신이 막 도태될 것 같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일의 강도와 어떤 프레셔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낯선 타국에서 신체적인 핸디캡을 안고 그걸 굉장히 극복하려고 공장에서 막 고군분투 막 일하고 그 와중에도 꿈을 안 버리려고 음악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들은 아마 나중에 이 래퍼가 베트남에서 랩스타가 되기 위한 정말 발판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정말 믿어 의심치가 않아.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잖아요. 이 뮤직비디오 제가 댓글들 쫙 봤어요. 제 댓글도 있습니다. 저 너무 감명받았기 때문에 댓글에 나쁜 악플이 하나도 없어. 더 많이 알려줘야 되고 막 넘버원 핫트렌딩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여기서 좋아했던 거는 가슴 아픈 어떤 이야기들을 매콤하고 하드한 랩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가사들이 있으면 좀 더 팝 음악처럼 만들고 막 후에 막 여성 보컬리스트 데려와서 막 노래 부르게 시키고 하면은 힙합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지더라도 조회수는 터지고 더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 뮤직비디오에서도 이분 약간 막 에넬리 차파처럼 랩한다 되게 하드하고 빡세게 가져간다 약간 이런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곤조 있게 그냥 힙합의 그런 어떤 멋들? 그런 것들 지켜가면서 이런 가사를 쓰니까 더 멋있게 보이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원이 좀 임팩트가 셌어요. 베트남 래퍼가 막 한국 화폐 막 100만원, 500만원 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캐치하게 들렸고 아마 베트남 분들한테도 그렇게 들렸을 거라고 봐요. 물론 여기 인트로에 보면 세븐디나잇이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그런 인트로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곡이 괜찮다고 보는 게 좀 더 가슴 절절한 한국에서의 지금 삶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지금 베트남 현지에 있는 래퍼들도 물론 좋은 래퍼들이 많은데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떤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성공을 하려면 너무나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대중들한테 공감을 얻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이분은 아마 베트남에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베트남에서
새로운 랩스타가 탄생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나는 이분이 진짜 응원하고 싶어요. 나 요즘 한국 힙합도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짜증나는 게 많거든요. 인스타갱이라고 막 놀림받는 래퍼들이 많아. 막 그러니까 부자의 삶을 막 가짜로 표현하는 래퍼들도 많고 신물나더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래퍼가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처럼 이만큼까지 궁지에 몰려가면서 삶을 살아봤냐, 이 사람만큼 궁지에 몰려가면서도 음악을 만들어 봤냐,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